11월 11일이라면 대개 빼빼로 데이 생각하기 쉬운데요. 서점의 날도 11월 11일입니다. 경기도는 서점의 날을 기념해 지역 서점 방문 시 추첨 통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요. 서점 가실 일 있으면 참여해 보시죠. 25일까지 진행합니다. 자세한 내용 최재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주택가 골목 1층에 자리한 작은 동네 책방입니다. 특이하게 인문학과 철학 서적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. 책방지기가 읽은 책 또는 읽고 싶은 책들로만 서가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. 판매를 주로 하지만 손님들이 언제든지 공짜로 읽고 되돌려만 주면 되는 책방지기에 손때가 묻은 추천책들도 꽤 많습니다. 저희는 이제 공예도 하고 문화활동, 문화기획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. 당연히 책도 팔고 이런 서점이고요. 책 종류는 주로 인문학이나 철학, 그 위주로 책이 구성되어 있고 그 이유는 제가 소설책보다는 소설이나 에세이보다는 좀 삶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책들 위주로 고르다 보니까 25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이 같은 동네 지역 서점을 갔을 때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인증하면 경기도가 10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만 원을 보내줍니다. 책이 서가에 나란히 진열된 모습을 본떠 2016년 11월 11일을 서점의 날로 정했는데요. 서점의 날 이벤트는 대형 서점에 밀려 사라져가는 지역 서점을 살리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달 25일까지 진행하는데 참여 방법도 간단합니다. 경기도 지역 서점을 방문하고 해시태그 샵 경기도 지역 서점과 함께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 후 해당 게시글 링크를 이벤트 폼에 적어 신청하면 끝입니다. 추후 당첨자 발표는 경기도 책지원사업 인스타그램에서 오는 28일 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두시죠.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.